일해보신지 며칠 됐죠? 대충? 이제 일주일 조금 넘었죠. 네, 일해보시는 그 소감이 어떠신가요? 무섭네요, 뱀이랑. 아니, 지가 무섭다고 안 했지, 여기 일하러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일해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코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서울입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먼 길을 온 게 아니고 제가 서울로 가게를 이전을 했어요. 창원을 버리고 킴스랩타일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랩테인먼트라는 새 샵을 차리게 됐습니다. 끝에 우리 구독자를 위한 무료 이벤트, 우리 막 할인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 그냥 드립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자, 우리 랩테인먼트 속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일단 입구 전경이 원래 내가 생각했던 전경이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풀땡들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풀밭이 됐어요, 풀밭이. 일단 전경을 이렇게 좀 와일드한 뷰로 한눈에 딱 보이게끔 이렇게 했고, 오늘 또 촬영 도움을 주실 우리 새로운 도우미 전군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함께 일하게 된 전군인데, 우리 여기 이렇게 도장 작업, 전기 작업 이런 거 다 같이 했어요, 이 친구가. 많이 힘들었어요. 아, 지금 많이 힘들었다고 벌써. 조용하네, 일단. 나중에 따로 얘기하잖아. 여기 보면, 와, 크레메니아, 카페지기, 그 크러셔님, 그분께서, 파충류 톡긴군 나와, 이거 파충류 족긴군. 제가 화환을 보내지 말랬는데, 더럽게 큰 화환을 보내가지고 지금 엄청 커요, 이게. 하여튼 말은 더럽게 하느라 왜 양반이야. 어쨌든 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눈썹공룡, 와, 여기 1.8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나무를.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판타나. 형님 돈 세다가 영원히 잠드시길. 부지라는 나이 같은데, 어머니 봐도. 자, 그리고 이쪽 화환은 이제 파충류는 역시 더 편해. 야, 씨, 뭐냐, 이거 치워라, 이거. 제 주변에 다 도라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또 우리 푸디엄에서 너무 또 감사하게 이렇게 화분을 보내셨어요. 화분 진짜 크다, 이거. 화분이 아니라 나무를 보내셨어요. 우리 패브러스 파이터 빠꾼! 11월 다시 창원으로 이전. 죽여버릴라 이제. 어쨌든 뭐. 그리고 우리 양산파충류협회에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난을 보내주셨어요. 난을. 그냥 불대기도 키우기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고급스러운 난을 보내주셔가지고. 일단은 이거 죽이면 저 되게 혼날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화분 막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아주 심플한 이미지를 꾸리려고 했는데 완전히 그냥 식물원이 됐습니다. 조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샵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크지 않는데 한눈에 이렇게 모든 게 다 보이는 구조로 이렇게 룸 형식으로 이렇게 다 모든 걸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제가 디자인했거든요.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이거는 나이스합니다. 아, 나이스합니까? 네, 나이스합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8입니다. 28인데 꼭 말하는 거 영감쟁이가 쓴거같습니 나이스가 뭐니, 나이스가. 가끔 됐습니다. 아, 이 친구가 서울 사람인 줄 알고 뽑았거든, 내가. 경남에서 올라왔으니까 나름 그래도 이제 서울 친구를 뽑아가지고 좀 이제 아, 나도 서울 무적을 좀 배워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광주 사람이더라고. 사기당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 면접 보실 때 광주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래도 절반은 광주, 절반은 서울. 서울 몇 년 사셨어요? 6년이요. 올해 몇 살이죠? 28이요. 산소가 안 돼요, 지금. 아, 여기 우리 창원에서 한번 영상 찍었던 애인데 겁나 빠르죠, 여기. 보이시네. 푸닥푸닥거리는 거. 아프리카 잡동아에 더 부성계제입니다. 한국에서 적응을 잘해가지고 애들이 살이 뚜룩뚜룩 쪘어요, 지금. 애들이 폭식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밥을 잘 먹더라고요. 결국에 분양이 안 돼갖고 서울까지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혹시 더 부성계제 키우실 생각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전에 킴스레터리 영상에서 보셨던 그 친구입니다. 바로 짬처리반 1호. 우리 짬처리반 2호. 네, 서울까지 따라왔어요, 결국에. 바로 우리 메인 DP장이죠, 이렇게. 와, 진짜. 이거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올라왔거든요. 시간 줄이려고. 진짜 만든다고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어때요? 보셨을 때? 나이스하죠. 그 나이스만 나도 좀 아슬한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분양 개체들도 있고 이제 저희가 키우는 개체들인데, 와, 이거 달마시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크레들 쭉 키우는 크레들도 쭉 있고요. 이쪽은 이제 우리 지젤님, 지젤님의 멋진 가골 개코들입니다. NFS. 무슨 뜻이죠? 논포세일. 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논포세일이가 나포세일. 낫이에요? 나포세일. 나포세일. 알겠습니다. 면접 잘 못 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보면, 우리가 분양하지 않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퀄리티 좋은 가구들 보시라고, 좀 전시용으로 이렇게 멋진 개체도 좀 몇 마리 가져다 놨어요, 여기. 퀄리티, 어마어마하게 좋은 지젤님의 가구이겠고. 여기 랩테인먼트가, 우리 지젤님과 같이 공동 운영되고 있는 샵이기 때문에, 지젤님의 멋진 가구이겠고들 항상 우리 랩테인먼트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와, 얘는 봐도 봐도, 저희 샵에 있는 친구지만, 저 퀄리티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가고일이 색깔이 보면 형형색색 좀 크레와는 다르게 좀 미친 듯한 좀 생동감 맞죠? 이 애플워치에서는 해당 요청에 대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찍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한 번씩 보시죠. 피떡 같아, 피떡 진짜. 오, 이쁘다 이쁘다. 영상 찍으면서도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온다, 그치? 어쨌든 뭐 저희 샵에 이런 친구들 오시면 보실 수 있다는 거. 제 퇴직금입니다. 이거 가격 알고 얘기할 거예요.
음양하는 가고일들 밑에 쪽에는 이렇게 자뜩 이렇게 또 쭉 있습니다. 쭉 있고요. 영상에서도 항상 나왔죠? 이제 많이 먹고, 이제 입력보다는 출력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입력은 이제 살짝 뭐 1이라고 하면 출력은 2. 한 번씩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빡빡 소리 날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소리 들려보면 이제 벽에 막 똥칠해.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키 에너스도 저희 꾸준히 들어올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 번씩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다 살다 비바리움을 이렇게 또 깔게 됐습니다. 와. 비바리움. 정말 아이가 지금 뿌려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빨리 닦아. 닦아, 진짜. 아니, 영상 찍는데 이것도 안 닦고 뭐 하고 있었니, 너 지금, 어? 미스트입니다, 미스트. 아, 미스트? 네. 아, 약 팔고 있네, 진짜. 야, 그리고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뒤진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자세히. 잠깐만. 하루야, 잠깐만. 오, 살아있어, 살아있어. 더해집에서 이야기했던 친구인데, 4년에서 한 5년 정도 키운 아루입니다. 분양하려고 데려왔다가, 잠들어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아, 더해치에서 만들어준 비바리움인데. 자, 이 비바리움 만드는 영상 제작 과정을 공개를 할 거예요. 제가 중간에 이거 유물이 뽑혀있거든요. 이게 제가 못 대포라고 해서 뽑은 거예요. 어쨌든 비바리움도 조만간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는 크레가 엄청나게 많아요. 쭉 전부 다 크레입니다. 다양한 크레들이 있으니까 구경들 오시고요. 여기 대충 실루엣 보면 이런 친구들 MT백 스타일 애들 되게 많아요. 여기도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아, 등이 비었다. 도사리. 도사리 무늬가 비었다. 뜻입니다. 그럼 너무 비싸지도 않고 막 적절한 애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입문자부터 이제 매니아들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히 입양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쪽에는 전부 다 또 가구의 베이비들 그만큼 이렇게 또 준비가 될 거야. 세팅 테이블. 와, 이거. 나 진짜 이거 너무 잘 산 것 같아, 이거. 네, 이거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위에 이렇게 조명을 달아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테이블을 쫙 쏘게 이쁘게. 술 맛이 질입니다. 여기서 마시면. 아니, 농담이고 죄송합니다. 밥 먹일 때 이게 피딩 테이블 아주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진짜 엄청 탄탄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에도 잘 맞고. 아, 진짜 이거 인테리어 저 셀프로 전부 다 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그죠? 네. 대놓고 모르는 건데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망의 렉사육장인데 조금 아쉬워요. 여기가 너무 아쉬워요. 짓기가. 여기가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볼파이톤들이 전부 다 인큐베이터 알석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볼파이톤 수입. 6월 중순에서 7월 사이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 키우는 모체들 좀 더 들어가 있고 작년 시즌 오프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베이비들 소량이 이렇게 있고 아, 흰색 똥 같지 않아요 이거? 얘가 이제 바나나 마오가니 파이드 개체 파이드. 아, 왁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니온 상태라서 슈퍼 마오가니 파스텔 뭐 이런 친구들 있고 오늘 진짜 농담 아니고 우리 여기 손님 오신 분들 보셨잖아요. 이 친구가 알을 9개를 살아냈어요. 아, 맞아요. 네, 와가지고 막 손님들 보는 앞에서 이제 인큐베이터 세팅을 해서 넣었는데 진짜 장하더라고. 근데 저 더 놀라운 게 이 친구랑 얘도 살아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펜타미논 알 9개입니다. 와, 진짜 사람 많이 했어요. 너무 건강하게 잘 나왔고 이게 또 서울에 오자마자 막 이렇게 막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 볼파이터는 따로 영상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랩테이먼트 정말 야심차게까지 좀 오바고 솔직히 열심히 준비했고 일단 저희 샵 전경은 이 정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출리샵 처음 일해보시죠? 네. 지금 일해보신 지 며칠 됐죠? 대충? 이제 일주일 조금 넘었죠. 네, 일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무섭네요, 뱀이랑. 아니, 네가 무섭다고 말했지, 여기 일하러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일해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서울에 올라온 제 김군의 샵 랩테이먼트를 한번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벤트 있잖아요. 세 분을 추첨해가지고 과거일 한 마리, 릴리 화이트, 크레스티드 개코 한 마리, 크레스티드 개코 한 마리를 추첨을 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댓글로 그냥 이벤트 참여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송파동에 있는 랩테이먼트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김군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었는데 하루 만에 화분이 지금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완전 식물원이 다 됐어요. 식물원이. 와, 큰일 났다. 이거 다 어떻게 관리하지? 이거 조심 것 같습니다.